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자만은 금물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여기 있는 자와 또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자라고 하면은 지금 모세가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좀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세대, 지금 있지 아니하는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 저 같은 경우는 이방이니까, 나는 우리는 선민이 아니니까 약간 소외감을 이제 느낄 때가 간혹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까지 배려하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참 옛날에는 거들떠도 보지도 못했던 그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인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들, 앞으로 그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올 자들까지 챙기시면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여러 나라를 통과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은 단순히 걸어서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그 자리까지 갔거든요. 아말렉 족속, 아랏 족속, 그리고 가나안 연합군, 아모리 왕, 시온 왕까지, 그리고 바산 왕의 옥까지, 그리고 미디안 민족까지 이 여러 나라 민족을 거치면서 전쟁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왔음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아무런 무기나 아무런 농기구를 가지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옛날 당시에는 뭐 농기구가 전쟁 도구니까요. 사울 왕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의 철 무기가 생깁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철로 된 칼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다 총동이었거든요. 나머지 백성들이 전쟁할 때는. 그러니까 사울 왕 500년 전이니까 지금은 모세 시대는 전쟁 도구가 없죠. 그냥 얘네들은 뭐 농기구로 농사짓는 백성도 아니었으니까. 제가 TV를 보면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과 이렇게 막 투쟁을 하잖아요. 최근에도 지금 어제도 팔레스타인이 열기구를 띄워가지고 불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거든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풍선이나 이런 연을 띄워서 거기다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이스라엘 농경지에 떨어져가지고 화재가 발생하고, 그리고 막 지금 분쟁 가운데 지금 있거든요. 어제도 그런 뉴스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장면이 뭐냐면은 이 팔레스타인이 뭘로 싸우냐면 돌물매로 싸워요. 물론 이제 무기가 있는 데는 이제 박격포도 쏘고 이렇게 해서 싸우기도 하는데, 이 화면에 잡히는 그 사진을 보면은 돌물매로 던져가지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돌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지금 3500년 전에도 지금 이스라엘이 뭘로 싸우겠어요, 얘네들이. 농기구가 있어야 뭐 이렇게 싸울 텐데, 얘네들은 뭐 유목민이니까. 싸울 게 돌밖에 없는 거죠. 돌로 싸우는데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니, 시온 왕이니, 시온 왕이니, 뭐, 이런 민족들과 싸우면서 올 때, 돌로 싸웠는데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이 백성 가운데 제가 들어오면은 18절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한 사람으로 비롯해서 제가 들어오면은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까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8절에 독초와 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독초와 쑥은, 쑥은 오늘날 우리의 쑥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성장하는 쓴풀이겠죠. 그렇죠? 쓴풀의 일종인데, 이 독초와 쓴풀이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 자생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조그만 씨앗, 조그만 하나가, 조그만 게 하나 들어가면 그 지역에 많이 확산된다라는 그런 확산되는 그 특징이 있는 식물인데요. 이 독초와 쑥을 언급하신 이유는 이 죄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에게도, 지파에게도, 온 백성에게도 그 죄가 확산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식물을 통해서 비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초와 쑥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죄악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19절에는 젖은 것과 마른 것까지라도 다 멸망하게,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다 멸망해도 나는 평안하다. 왜요? 그 죄 때문에 죄의 무감각함을 이제 얻는 거죠. 그렇죠? 죄의 무감각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다 멸망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다 멸하시고 멸망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죄의 무감각함으로 인해서 나는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거짓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무엇인가, 이게 생각이 참 어려운 구절인데요. 뭐냐면은 이게 관용어 같아요. 관용어. 그냥 소위 우리도 개나 소나 다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곧 누구나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개나 소나 뭐 다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 젖은 것과 마른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젖은 것으로 비롯해서 마른 것까지 모든 것이 멸망해도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분별할지 모르는 그 죄의 무감각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분노와 질투로 불을 부으신다라고 합니다. 분노와 질투에 불을 부으신다. 그 무감각한, 죄의 무감각한 그 분한 그 마음,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를 부으시는데, 이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는 단순히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뭐에 대한 분노와 질투냐라는 것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는 죄에 대한 분노와 질투인 거죠. 그렇죠? 죄에 대한 분노와 질투 때문에 불을 부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면은 천하에서 20절이죠. 천하에서 지워버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는, 아니 유대 백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지워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됐을까, 이루어졌을까 생각해보면은 열지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열지파는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모세 앞에서 말씀을 받았고 똑같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북이스라엘은, 열지파는 지금까지 지워버림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는 야, 너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냐, 이제 백성들이 물을 때,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서 그렇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보고 싶은 내용은 29절인데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일 뭔가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secret이라고 했어요. 비밀. 감추어진 일, 비밀. 그것은 비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반대로 이 감추어진 일이 뭘까? 반대가 아니네요. 예, 나타난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일은 출애굽하는 과정과 이제 말씀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 기이한 이적들, 사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일이 뭔가?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비밀은 반대로 나타난 일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타난 일, 그러면 감추어진 일이잖아요. 감추어진 일인데, 감추어진 일이죠. 그럼 나타난 일, 앞으로 나타내어질 일, 나타날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타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백성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이고 계시하신 사건이고 그리고 나타낼 일은 이게 이제 곧 비밀이잖아요. 이것은 뭘까? 나타낼 일, 비밀 중에 비밀이고 앞으로 나타내어질 일 중에 나타내어질 일은 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겠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타날 일은 바로 율법이요. 나타난 일은 그림자고 율법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나타낼 일은 그리고 나타낼 일은 그림자의 실체죠. 그림자의 실체이며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유대 백성은 그림자요 율법을 그리고 나타낸 일을 통하여서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림자의 실체이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순종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될 것임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이 하루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의 본체이고 율법의 완성이며 실체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해 주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심을 우리를 지키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